때는 바야흐로 11월 1일. 르르땅은 주폭도들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르르땅 소고기 잘 먹을게요. 허허. 아니 님들, 나 진짜 억울한 거. 아니 나 렌트 개념님이 트위터에 렌트 개념 데이, 렌트의 날 막 이렇게 한 거야. 해피 렌트 개념 데이 하면서 렌트님이 벌써 또 생일이었구나 하면서 선물을 줬어요. 제가 렌트님 생일 축하해요. 나밖에 없지? 자기 생일 아니래. 내가 카톡으로 소고기 줬거든? 내가 아니 님이 트위터에 렌트 개념 데이라면서요 그랬거든? 자기 얼굴에 있는 111 있잖아요. 그걸로 막 렌트 개념 데이라면서 그러는 거이. 역시 렌트 개념 데이 지켜 막 챙겨주는 건 르르땅밖에 없네라고. 아니 전혀 그런 데이 챙기고 싶지 않았거든. 진짜 르르땅밖에 없다. 우마이! 소고기 우마이! 근데 그냥 별 상관 없이 쓴 거예요. 별 상관 없이 썼는데 다음날 자고 있나니까 하고 핸드폰 확인해 보니까 뭐 소고기 같은 게 막 선물돼 있는 거야. 역시 챙겨주는 거 나밖에 없지 하면서 되게 약간 약간 그 있죠, 선물 늦게 보내는데 은근 부끄러워하면서도 되게 약간 과장돼서 말하는 느낌이야. 뭔지 알죠? 근데 이제 눈치를 깐 거죠. 그냥 소고기를 선물 받았다는 사실보다 르르땅이 해피 렌트게임의 날을 축하해줬다는 사실이 전 너무 기뻤습니다. 우마이! 이게 얼마 말이냐 낚는 게. 아 우마이. 나밖에 없지? 진짜 나밖에 없음. 진짜 나밖에 없었어. 진짜 렌트게임 111 데이 챙겨주면서 진짜로 나밖에 없었던 거이. 그렇게 렌트게임에게 당하고 2주 후 빼빼로 데이가 찾아오게 되는데. 빼빼로 누트 빼빼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춘향님께 받은 빼빼로. 아 빼빼로 쏟았다. 렌트는 난중. 소고기 받은 분은 안 주시던데요? 소고기 먹튀하신 분이 찬이는 줬다고 했다고? 나는 나한텐 얼마나 더 좋은 거 사주려고 지금 모으고 계신 거지? 그때가 되네요. 르르땅 빼빼로 안 받았다고 하는데 혹시 카톡 위에 한번 확인해 볼래? 죄송한데 지금 빼빼로 데이 4일 지났거든요? 아니면 줬었는데 내가 무시했나? 카톡 잘 안 읽어가지고 진짜 무시했을 수도 있음. 당일 일실패했다고요 제가? 네, 그랬나? 맞지? 20은 좀 키키키키. 아 근데 이거 내가 받았다고 생각을 못했다. 렌트님 제가 소고기 줬는데 렌트님은 CU 포키 하나 1000원짜리 주시는 게 말이 돼요? 1500원이라고? 설마 비찬님한테도 똑같은 1500원짜리 주신 거예요? 6명 다 통일? 그러면 찬이는 1500원짜리 이제 포키 받고 렌트님이 줬어요 하고 이렇게 착하게 말해줬던 거야? 찬이 보살 아님 그냥? 아니 교환하러 가야 되는 거 귀찮다고 심지어 우리 동네 CU 없다고요. 주루루 말고는 다 답장해줬다고. 어쩔 TV.